두시 계속 연초부터 연말에 당신이 몇 번 한지 알게 대상이고 예. 이제 3회째 왔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 첫 해는 베스트 아티스트 상을 받았다가 지금 첫 대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는 말을 그렇죠, 하고 의미, 싶었어요. 의미가 너무 크죠. 말이 네. 잘. 오늘 가수단 정말 고마운 영광이고 저희가 올해 가수로 이렇게 영광을 드릴 수 저희가 올해 가수로 이렇게 영광을 안전을 위해서 네. 자, 제가 뒤에 한 명씩 있겠습니다. 오케이. 뒤에 한 명씩. 자. 자. 이쪽 태영이. 자, 준비하시고 준비. 예? 채! 자! 자, 빨리 밀치세요! 여러분, 웃음 참기 게임이 아니에요. 준비됐어요? 네. 갈게요. 아니, 둘이 사귀세요? 영상은 보는 즉시 뭔가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좋아서 영상으로 갈아탄 것 같아요. Yeah, very nice director. Awesome. Yeah. 마치 여행 간 거를 찍어줬었는데 좋겠습니다. 이거 또 아 비 오는 날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간략하게 아 이게 간략하게 얘기하면 연습실에서 정국이하고 저 싸웠어요. 네. 연습실에서 싸우고 제가 열이 받아서 얘 보고 이제 너 신경 안 쓸 테니까 네 알아서 하고 딱 나갔는데 제가 걸어갔어요. 한 20분 거리 되잖아요. 네. 걸어가는데 정국이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형님 잘못했어요. 야 전화하지 말라 했잖아. 지민이 형. 뭐죠? 지민이 안 됐어요. 여기서 라이브 한번 가죠. 뭐야 다 들어와 왜? 지민이 형 라이브 한번 가죠 여기서. 무슨 라이브? 춤. 오버워치를 제가 비형한테 가르쳐줬죠. 여러분 저는 게임에 소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쵸 지민이 형 게임 못하죠. 아니야 나 이런 거는 잘했잖아. 야 종아 빨리 꺼. 꺼라고 왜 왜요? 구미채가 남은 중에서도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제 생일은 안 왔었어요. 제 생일 때는 작년 제 생일 때는 그런 문화 생일 선물 문화가 확실히 안 됐었고 이제 다가오는 생일 선물 문화. 저와 정국이 생일이 이제 그 다음 건데 사실 궁금했어요 저는. 왜냐면 추가한 생일도 있었고 태영이 생일, 지령 생일, 호성 생일 다 있었는데 맞습니다. 왜 지민이에게만 선물 생일 선물 줬을까? 이거 해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저도 근데 그 선물에 뭐냐 받는 현장에 있었어요 같이. 맞아. 이게 생소하다. 반상으로 들어가요. 반상으로 들어가요. 이거 매달려 치면 대박 아니겠어? 대박이죠. 하나 둘 셋 걔네 왼손이 왼팔이에요. 와! 여러분 근데 가서 좀 더 탕진해야 돼. 자,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3명 MC도 탕진하고 엔터 아가빵이잖아요. 언제 좀 만날 수 있을까요? 본인보다 작업해서 빨리 나올게요.
지민이는 여기 지금 없습니다. 지민이는 걔는 지금 전국이라 놀고 있어요. 얼마나 안 식사하는지 한번 보자. 시작. 아! 아, 생각났다. 미. 미래엔 내가 너의 남자친구야. 아! 야! 아, 야! 좋다, 야!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그때 아빠 카드로 긁었다면? 지금 뭐. 오, 전국이. 형, 형이 뭐 사줄 수 있어요. 아, 진짜요? 그럼요. 이번 지금 밥 사요. 아, 이건 내가 사요. 의미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 내가 사고. 정우 씨. 뭡니까? 예.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야? 그냥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그냥 말만 하세요. 지민 씨가 가지고 싶은 거. 졸업 선물인가요? 졸업 선물이죠. 그렇죠. 간단한 걸 합시다. 네. 정우 씨 여기서 말하면 제가 딱 인증까지 하겠습니다. 인증까지 딱 아파트 딱. 한참. 아. 내가 지민 형의 좋은 점 네, 어떤 걸 좋아하는 거지? 뻔뻔함? 뻔뻔함. 뻔뻔함 좋죠. 뻔뻔하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뻔뻔합니까? 어떤 면에서 뻔뻔한 거예요? 되게 안 뻔뻔한데. 지금 이렇게 뻔뻔한 거. 지민이랑 또 인션이 헛다리인데 니온 료코 키마시다. 료코 단위가 있지만 스루 스루토끼. 아 아, 오시네, 오시네, 가.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네. 지었습니다. 지. 아, 미세테 쿠다사이. 지미쿤 나파이도데 사이. 오타테 쿠다사이. 지었습니다. 재민? 저는 원래 경찰이 되고 싶어요. Oh, he wants to be a police officer. 네, 잘 맞아요. 펜싱 머신이라고 하죠. 네, 진 씨와 레몬스타 씨가 네 저희 엄청난 아, 안무를 준비하셨다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정국이가 못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지민이를 지금 둘이 놀고 있나 봐요. 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 전문가의 말씀 막 비공개 영상 이러면서 막 야, 저는 계속 울어? 왜또 울어, 정과? 울어? 울려. 울어? 뭘 죽여요? 괜찮은데. 아, 그냥 기획해. 어깨를 그냥 아주 그냥. 어디 봐봐. 아, 노렸네. 야, 지민이 노렸네. 아, 제가 이거 하나 통일되는 게 좋다 해가지고 의미 있는 거니까. 뭐 오케이, 바로 아니잖아. 들어오세요, 지민이. 네, 보라의 안녕 여러분. 2일차 때 봐요. 안녕.